리플과 XRP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 쪽에서 한 주가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위스 증권거래소, 식스 거래소죠. 식스 거래소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제 비트코인 ETP를 이렇게 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고요. 6개의 거래소라는 뜻이 아닌데 가끔 이렇게 기사에서는 오버로 6개의 거래소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스위스 증권거래소 운영사인 6그룹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지 시간으로 2일부터 XRP 기반 상장 지수 상품 ETP를 이제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암은 리플 XRP ETP이고요. 거래가 시작됨으로 해서 XRP 볼륨이 이제 많이 상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ETP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ETF랑 ETN 등을 포함한 그런 상품이 ETP입니다. 그래서 ETF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 거래소에 상장돼서 이제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그런 펀드를 ETF라고 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ETF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ETN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사전에 정의된 기초 자산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선순위 무보증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ETN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쪽에서 스위스에서 비트코인 ETN을 먼저 출시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까지는 아니었고 많은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ETF는 잊어라, ETN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거래를 금지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스에서 XRP ETP가 출시가 되었고, 이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암운 사이트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내일부터 이제 거래가 되는 것 같죠? 앞으로도 이 XRP 관련된 상품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XR Pay 그앱 결제하는 시연 화면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추가된 그런 소식이 있다라면은 이 앱이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까지 왔으면서 곧 있으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 앱 스토어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는 XRP로 지불을 받고 싶다면은 이 앱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곳들과 앱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지금 XRP 모으고 있는데, 이 모으고 있는 XRP를 어쩌면 팔지 않아도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가격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XRP를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을 할수 있으면은 이돈 대신 써도 되겠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XRP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각 정부에서 또 세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RP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은 세금을 내느니 XRP 들고 그냥 돈처럼 생활에서 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이 XRP가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면은, 그런 위치까지 갈수 있다면은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XRP를 그냥 자손들에게 물려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직 먼 훗날의 얘기죠. 일단 1달러 가고 그 후에 전고점 찍고 나면은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희망찬 많은 상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 에스크로에서 10억 개가 풀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억 개가 시중에 풀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 3.09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저희 기사를 잘못 읽으면은 리플사에서 그냥 10억 개를 시장에 던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제 10억 개에서 장외 거래로도 팔고 전체 XRP 볼륨에 맞춰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안 주는 선에서 거래소로도 좀 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XRP들은 다시 에스크로로 돌아가서 묶이게 됩니다. 그냥 다 갖다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XRP를 판 돈으로 XRP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이제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에스크로에서 물량 풀릴 때마다 입에 막 개거품 물고 막 욕하고 그러죠. 근데 시장에 물량이 많아지면은 가격 상승이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뿌렸던 씨앗들이 열매를 꼭 피우게 되면서 몇 배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리플사에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리플사가 INATBA, 여기에 이름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rusted Blockchain Applications의 약자인데요. 이제 직역을 하면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블록체인 응용 위원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창립 멤버로서 리플사가 참여하게 된 것인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빵형이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빵형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m Brad Garlinghouse, the CEO here at Ripple. It's an honor and really a privilege for us to be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rusted Blockchain Applications. This really is a pivotal time for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dustry. It's critical that as an industry, we come together and engage with regulators and with governments globally. The work we're seeing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is pivotal and can be leading in this effort. We're thrilled to be involved and look forward to being a leading participant. 자, 그래서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플사의 사장인 빵형입니다. 리플사가 이번에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rusted Blockchain Applications의 창립 멤버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관련 사업체들이 함께 모여서 전 세계 규제 관계자들과 정부와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유로피언 커미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은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여기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홈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블록체인 기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규제 관계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자, 최근에 유럽 쪽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유로피언 블록체인 협회도 나왔었고요. 사실 리플사는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일찌감치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이제 규제에 관련된 부서를 따로 만들면서까지 각국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각국의 정부와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사만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이제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 명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크한 것 외에도 이제 굉장히 크고 중요한 회사들이 많은데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여기 Accenture 보이고 있고 BBVA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칼다노 재단도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또 말이 많죠. 이제 망한다 안 망한다 말이 많았던 도이치뱅크 역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제 IBM 벨기에 아이오타 파운데이션 이제 역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많은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R3의 모습 보여지고 있고 리플랩스 여기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SAP의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얘네들은 여기 왜 껴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위프트 이 자식들 은근슬쩍 이렇게 손가락 담그고 있죠. 이게 정말 밉상입니다. 자, 이것은 나름 큰 소식이기 때문에 유로피언 커미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는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가 나오긴 할 것인데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INATBA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블록체인 응용 위원회는 4월 3일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엑스래핏 볼륨이 상승하고 있죠. 이런 시기에 이런 단체가 함께 출범을 한다라는 것, 이제 어떻게 보면은 꽤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관련된 희소식이 한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돈을 국제적으로 공짜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코인베이스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은 돈을 지원하는 국가에, 코인베이스를 지원하는 국가에 공짜로 빠르게 보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XRP랑 서클에서 함께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USDC입니다. 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이제 여러 국가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기로 소문난 송금 시장의 크기로 소문난 인도, 멕시코, 필리핀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빠르게 송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조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송금 방식이고요. XRP, USDC,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모든 면에서 XRP가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이렇게 스펙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가 USDC를 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코인베이스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놀랬죠. 이거 혹시 XRP 쓰는 거 아니냐, 코인베이스가 XRP 파트너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국제 송금은 아니고요.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전송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법정 통화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RP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이 코인베이스에서 다른 암호화폐도 아닌 이제 XRP를 선택을 했다라는 데 저는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을 두고 밥 아저씨가 이렇게 트윗을 남겼는데
아저씨가 이야기하시기를 모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좋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XRP와 XRP 레저를 사용하면서 XRP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될 수가 있으며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새로운 돈 버는 방법을 발견을 했는데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를 돈을 보내는데 쓴다라고 할지라도 XRP를 사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누가 알겠어요? 미래에 XRP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적이었지만 오늘은 동지가 되어버린 코인베이스. 참고로 미국 날짜로 오늘은 만우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코인베이스가 리플과 XRP 홀더들을 놀리기 위해서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그것은 아니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계신 분이 또 확인을 했어요. 이제 구글 캐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 이 소식은 사실 3월 23일 날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우절 훨씬 전에 나온 그런 소식인데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이 있는데 일본에서 최근 일본 도쿄에서 R3와 SBI 함께 미드업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파이어사이드 모임을 가졌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랬다라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적어도 이 SBI R3 협업 투자에 관해서는 XRP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타오 회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정보들이 나오게 될지 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도 1분기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여기 계시는 레오나이더스님께서 2019년 1분기에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다 함께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이 앞에 세 달 만에 얼마나 많은 XRP와 리플사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많은 상장 소식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씩 천천히 내릴게요. 계속해서 되는 상장 소식 그리고 지불 업체에 관련된 소식들도 있었고요. XRP 기축 상장 소식 200개 넘었다는 발표도 올해 있었죠. 1분기 안에 Mercury FX 소식도 많이 있었고 이제 지갑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전달을 못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이 라이츠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데모 버전을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여기서 XRP가 이제 지불로서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놓쳤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식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쫙쫙 내려가죠 그냥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던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도 있었고요. 저기 위에서 제가 방금 지나간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스트롱홀드에서 그동안 열심히 지원을 해줬었던 XLM 스텔라 루멘 페어를 몇 개 삭제를 하고 XRP를 상장하고 또 XRP 페어를 추가한 그런 좀 특이한 소식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쭉쭉 내려갑니다. 일단 3월달 진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메일로 XRP를 첨부해서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최근 소식이 있었죠. 다시 한번 지불업체에 이제 지원이 되는 소식. 그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상장 소식.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1월달에 36개의 소식, 2월달에 33개, 3월달엔 40개나 되는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계까지 아주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그 블로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1분기 안에 이 정도 소식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XRP에 대한 관심도 높다라는 것이고 관련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시작하자마자 또 벌써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2019년 안에 어떠한 더 수많은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소식들은 역시 증권 관련된 소식,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그 발표가 하루빨리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스프링을 통해서 설계가 되고 있는, 확장이 되고 있는 XRP 사용처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저희가 XRP 가격 오르는 것을 기대를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소식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작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세 명의 사기꾼들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 바로 사기꾼들이다. 바로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기꾼이다 라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토크 포럼에 돌아와서 이렇게 비트코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기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 보시면 만우절이라서 뻥친 거다. 뻥으로 친 기사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을 이제 페이크 사토시다, 가짜 사토시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외계인이라면은 크레이그를 납치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그러기는 좀 힘들겠죠. 자, 아무튼 오늘 좀 좋은 소식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위스 날짜로 4월 2일부터 XRP ETP가 거래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앞으로 리플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전 세계 규제 관계자들과 함께 일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코인베이스가 XRP를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내고 있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는 밝고 XRP의 미래는 더욱더 밝고 앞으로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